포켓몬스터 아시나요? 포켓몬스터는 무려 96년부터 발매한 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인데요. 포켓몬스터의 요테리라는 포켓몬이 요크셔 테리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고 보니 요리바도 조리바도 요크셔네요. 요테리가 진화하면 하데리어가 되는데 이것도 요크셔가 털이 긴 모습이에요. 두 번째, 1865년 허더즈필드 벤이라는 요크셔는 현대의 요크셔 테리어와 같은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생애 처음 출전한 도그쇼에서 2등, 이후 열린 도그쇼에서 우승하는 등 연이은 도그쇼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며 요크셔라는 품종의 인지도 확산에 크게 기여를 하면서 벤은 요크셔의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. 요크셔 테리어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조상격인 페이즐리 테리어와 말티즈 등이 섞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. 그래서 요크셔와 말티즈는 친척관계랍니다. 그러고 보니 작은 덩치와 귀여운 외모가 닮은 것 같죠? 네 번째, 벤이 거주하던 허더즈필드는 요크셔주의 도시로 허더즈필드 축구팀은 프리미엄 리그에 소속되어 있고 손흥민과도 경기를 치룬 적이 있습니다. 벤의 영향으로 테리어스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으며 엠블럼 상단에도 요크셔 테리어 한 마리를 그려놓았다고 합니다. 요크셔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네요. 다섯 번째, 영미권에서 요크셔 테리어의 털은 털이 아닌 모발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. 이는 실제로 요키의 털이 사람 머리카락처럼 부드럽고 잘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러한 이유여서인지 요크셔의 털은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고 털갈이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. 알아두면 쓸데있는 멍멍이 잡학사전 알쓸멍잡 요크셔 테리어 편 재밌으셨나요? 다음번엔 다른 견종에 대한 재미난 정보로 돌아올 테니 꼬미TV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